fire at will. Keep watching. Fight for honor. I can see the future.클릭하여 임무를 진행합니다. 조심해! 적함이 나타났다! 바이퍼 좀비! 공격 버튼을 길게 눌러 최대 사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공격 버튼을 길게 눌러 최대 사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우현! 우연을 조심해! 확보 준비! 좋았어! 탄약구를 터뜨리는 덕분에 적함이 침몰됐어! 아! 이 정도야 뭐! 조심해! 적들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! 길을 돌려! 방향타를 터치하면 함선의 전진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방향타로 함선을 이동시키면 좁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. 해협 곳곳에 암초가 있으니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거야. 우리도 좌초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. 이런 매복이야. 그런데 적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꼼짝도 하지 않는데? 기회야. 이 틈에 놈들을 수정시켜야겠어. 방향타를 터치하면 함선의 전진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쓰러뜨린 것 같아. 어서 항구로 가서 함대와 합류하자. 뭐야?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지다니. 또 주점에 간 거야?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! 동방이 갔었다고? 허풍도 작작 떨어. 우리 함대의 사령관이 누군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? 바로 위대하신 콜럼버스님이다. 에? 콜럼버스? 동방으로 가는 신항로를 발견한 그 항해사?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건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이었어. 분명 인도나 중국일 거야. 동방은 황금의 땅이라고 하던데.
황금 좀 줘왔나? 아, 그게... 오자마자 거짓말만 하다니. 딱 봐도 말단 선언 주제에. 참일이나 하던 놈이었어? 콜럼버스님께서 출항을 명령하셨어. 어서 날 따라와.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콜럼버스님께서 육지를 발견했을 때 넌 배에서 땡땡이나 치고 있었잖아. 아, 난 해도가 그러니까... 아, 그래, 계절풍을 연구 중이었어. 야, 또 핑계구만요.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주무시라고요. 집에 오니 더 이상 배를 타고 싶지 않은가? 그럴 리가요. 에스파냐 국왕과 탐험 계약을 맺었으니 그럴 수는 없죠. 게다가 국왕 폐하께 보고도 해야 합니다. 폐하께선 외부에서 전투를 지휘 중이라 접견할 수 없다네.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? 내 고향인 제노바란. 언제나 강인한 모습만 보았는데 콜럼버스님도 고향이 그리우셨나 봐. 새로운 지중해 입항 허가서는 받은 거야? 그 허가서 없이는 항구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. 걱정 마. 이미 다 준비돼 있지. 어서 출발하자고. 아, 지중해는 바람도 파도도 한점 없이 너무 지루해. 난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대서양이 더 좋아. 이봐, 그만 좀 떠들어. 어?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닫 버튼을 선택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. 어? 수레다! 어서 닫으려냐! 다시 닫 버튼을 선택하여 이렇게 고요한 바다에 웬 수레가 있는 거지? 유럽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상황을 알 수 없으니 경계를 늦춰선 안 돼. 내가 저 수레를 제거할 동안 내 뒤를 따라 항해하게. 닫 버튼을 선택하여 항해를... 매복이다! 해적인가? 우리를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군. 전투 준비! 방향타를 터치하면 함선의 전진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적함의 지휘함선이잖아. 콜럼버스님을 향하고 있어. 보고드립니다. 확보가 과열되어 포격할 수 없습니다. 꿈을 걸릴 시간 없어. 내가 놈들을 두둥덩 내고 말 거야. 스킬 버튼을 누르면 스킬을... 적함을 침몰시켰어. 우리가 이겼다. 이봐, 왜 그래? 정신 차려봐.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야? 아, 머리야.
꿈을 꾼 것 같은데. 어서 일어나시죠, 영웅님. 콜럼버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.